제주시 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책방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부터 우연히 들어온 여행자까지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동네 사랑방인데요. 책방 한편 그림을 그리며 환한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포착해 그림으로 표현하는 현윤혜 작가입니다. 종이에 연필, 펜, 색연필, 마카 등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채워낸 그림. 꾸밈 없이 솔직한 그림 속엔 작가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년 전 현윤혜 작가는 제주에서 1년 살기에 꿈을 실천하며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올레길을 걸으며 길 위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그림 일기로 기록했는데요. 제주 올레길 27코스, 총 437km에 이르는 긴 여정이 200여 점의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걷는 게 되게 사소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 발 뛰고 또 한 발 뛰고, 그리고 걷는 과정에서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한 걸음이 없으면 마지막 완성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걸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없으면은 나에게도 완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짜 기적이다. 이것이 모여서 기적을 이룬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현윤혜 작가의 그림일기 전시는 다음 달 4일까지 만날 수 있는데요. 관람객들은 작품을 통해 작가가 느꼈을 생각을 들여다보고 올레길을 걷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 오시록하고 굴려진 길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은 그 당시 제가 걸었던 그 꽃 천리향인지 만리향인지 하는 향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숲속에 나 혼자 걷는 그 평온함, 행복감, 그런 게 충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올레길의 본질을 상기시키는 다양한 주제와 구성을 통해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현윤혜 작가의 제주 올레길 그림에는 지역을 이루고 있는 작고 고귀한 삶과 지역만의 고유의 색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올레길 27코스를 완주한 작가가 마주한 다채로운 올레길의 풍경과 길 위에 깃든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났던 희노애락을 담아 전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의 핵심인 올레 437은 올레길 27코스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설치 미술입니다. 손바닥만한 종이 100여 장이 모여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했는데요. 하나하나 엮어 만든 작품을 보니 제주를 바라보는 작가의 따스한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번 전시엔 작가와의 대화, 드로잉 클래스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준비됐는데요. 지난주 진행된 북토크는 책 속엔 없는 뒷이야기와 올레길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주고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림의 내용이 사실은 제주의 자연 역사 이런 것들을 작가님이 담아내셨잖아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뭐 제주에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올레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전시, 그 작가와의 대화 안에, 전시 안에 다 녹아들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범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가의 그림 일기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로 다가갑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가 올레길 여정의 진정한 마무리 단계라고 말하는데요. 한 코스만 걸어도 괜찮다. 두 코스 걸으면 더 좋고 완주하면 더 좋다. 근데 어쨌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 자체로 새해에 있어서 엄청난 선물이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요. 올레길을 즐기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작가의 그림 일기를 길잡이 삼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길을 걸으며 제주 올레 완주를 결심했다. 앞으로 나는 붉게 떨어진 동백꽃을 몇 번 더 볼 수 있을까? 오래 걸어도 기분 좋은 길, 오시록하고 굴렁진 길, 놀멍 쉬멍 걸으멍, 혼자 오니 훨씬 자유롭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도 재미있다. 살아온 날들, 살아갈 날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함께 걸어 기쁘고 고마웠다.